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채널의 똑순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한시 생계 지원금. 제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는 건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생계급여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신청이 안 되는 건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노점상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등, 이 밖에도 여러분이 주신 많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주신 질문 제가 10가지를 꼽아서 오늘 이 시간 똑소리 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 1번,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이 자체가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 소득을 포함해서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만족하셔야 돼요. 이게 만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계셔도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데요. 가족 전체가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가구 전체가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족 전체가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계급여를 언제 받는지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 2021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생계급여를 받으신다면 그 가구 전체가 한시생계지원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4월분까지 받았다면, 그리고 뭐 각종 소득이 발생해서 혹은 그 외에 다른 이유로 5월분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이럴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올해 5월분 생계급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생계급여 별도 가구인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아니요, 별도 가구는 조금 다릅니다. 이 또한 날짜가 중요한데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5월 9일이 기준입니다.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별도 가구로 구성된 세대라면 생계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 있죠?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계급여 받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별도 가구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신청하세요. 우리 집에서 남편은 소득이 감소했고 아내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번,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점상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요, 매출이 감소했거나 혹은 소득이 감소했다, 이것만 증명하실 수 있다면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가능해요. 거래업체 간의 거래 내역서나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한 내용 증명서 혹은 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증빙 자료가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소득 감소 신고서 혹은 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번,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향후 불이익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이 6월 달에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돈을 받으시는 그 날짜로부터 30일 동안, 그 30일 이내에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50만원 준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하지 마시고요. 긴급복지지원을 나중에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자, 지금 신청한 게 유리한지 아니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게 유리한지 이걸 좀 비교해서 따져보셔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우리 가족은 주민등록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각각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네,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울에, 어머니는 부산에, 아들은 대구에 이렇게 있다면 50, 50, 50, 총 150만원, 150만원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군대 입대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고요. 반대로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그리고 거주불명자는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네, 필요한 서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해두시면 좋겠어요. 1번, 한시생계지원 신청서. 2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건 가구원 모두가 다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3번, 통장 사본. 여기로 돈 50만원 들어오는 겁니다. 4번, 신분증. 5번,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는 자료. 자료가 없다면 직접 작성한 소득 감소 신고서 혹은 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0번, 소득 증빙 자료로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매출입 전표, 거래 업체 간 거래 내역 확인서,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 이런 자료로 소득 감소를 증명하시면 되고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은 소득 감소 신고서, 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똑순이 TV 1인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한시 생계지원금.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주신 질문 가운데 10가지를 뽑아서 아주 똑소리 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곧 온라인 신청이 시작될 텐데 그 전에 이 내용들 미리 숙지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